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처구니입니다. 함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아마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무덤 앞에 있었던 여자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앞절의 9절부터 함께 볼게요.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무덤에서 들었던, 무덤에서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 무덤에서 본 이야기들을 이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습니다. 어처구니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야기해 주시죠. 맷돌의 손잡이를 뜻하는 말이죠. 맷돌을 돌려야 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황당하기 그지없죠. 그들은 황당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돌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황당했어요. 이 황당함을 느꼈던 사람 중그두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들은요,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떤 토론이었을까요? 진짜일까? 이게 진짜라면?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 아, 말도 안 돼. 그럴 일은 없어. 막, 그럴 수 있는 확률은 어떻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아, 진짜일까? 아니야. 그런 토론들을 계속, 진짜 그렇다면 이래서 이래서 아닐 거고, 이러면 이런 거야. 자신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말이 되는 이유, 말이 되지 않는 이유, 확률을 막 이것저것 서로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신가요? 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차를 타고 다닐 때 보니까 이렇게 깃발처럼 걸려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 부활하시면 알겠어. 하지만 그게 나의 이야기로는 아직 느껴지진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가까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말씀 더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눈이 가려졌다. 원어로 보니까 힘을 쓰다, 붙잡다 라고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이게 아니었을까요? 내 힘, 내 말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내 경험, 내 말, 그리고 내가 느꼈던 생각, 그게 맞아.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있어도, 예수님이 있어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있으시죠? 내 힘이 맞다고 생각해서, 맞아, 예수님은 사랑이야 라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사랑하지 않는 이유를 찾고, 미워하는 이유들을 찾아내는 그런 우리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통해 느껴도, 아니, 난 여전히 혼자인 것 같아 라고 내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있으시죠?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 있어도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잘 있었어?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어? 오히려 물어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끊임없는 예수님의 질문이
마음속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가까이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데 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죽기 전에도, 사흘 후에 부활한 지금에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있음에도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내 말이 오라, 내 말이 오라, 내게 맞아, 내게 맞아 하고 있는 그런 나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네요. 우리와 걷고 계셨네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나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